아, 아. 아. 다니님, 김경진님, 미니애연님 안녕하세요. 잘 들리시죠? 잘 들리, 잠깐만요. 날 위해 최고만 골라주는 사람, 맞아. 잘 들리시나요? 김경진님, 미니애연님 안녕하세요. 어. 잘 들리시죠? 잠깐만요. 잘 들리긴 들리네요. 아, 머리 신경 꺼주시고요. 너무 급하게 하느라. 이제 고기 먹고 싶어가지고 고기 먹으러 왔는데, 역시 고기는 식당에서 먹어야 돼. 왜냐? 치우기가 귀찮거든요. 그래서 식당으로 왔어요. 잘 들려요. 어, 이 우람님. 서주빈님, 삼겹살 비계 많은 거? 비계 많은 걸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오늘은 삼겹살 아니고, 오늘은 목살. 맨날 삼겹살만 먹을 수 없으니까. 지금 고기 식혔으니까 이제 막 갖고 올 거예요, 반찬이랑. 여기 자리가 아주 마음에 드네요. 다른 분들이 안 나오는 자리로. 축하 프리덤님 안녕하세요. 주당이 하이. 아니 주당님 안녕하세요. 무슨 고기 먹을 거예요? 어정님 안녕하세요. 목살 시켰어요. 목살 2인분. 우리 동네 삼겹살 집입니다. 여기 소주 한 병? 지금 소주. 아, 여기 지금 4,500원. 잘, 소리가 잘 들리는지 제가 한번 들어볼게요. 우리 동네 삼겹살 집입니다. 잘 들리네. 화질이 조금 안 좋아서 그렇지. 김토마스님, LI 다 말해주고. 아, 제가 다 못 읽어서 그래요. 잠깐만. 지금 상추랑 밑반찬. 밑반찬 이쪽에 나와야지. 지수사랑님, 저랑 결혼해주세요. 아, 지수사랑님은 지수님을 좋아하시는 거 아닙니까? 티나님, 스키님이랑 동갑 얘긴데, 쭈꾸미 집에서 혼술하면서 보고 있어요. 쭈꾸미 저도 얼마 전에 먹었는데, 사실 쭈꾸미는 양념이 너무 매워가지고, 맛있긴 맛있는데 매워가지고 좀 힘들더라고요. 유금님, 안녕하세요. 박진아님, H님, 처음 입장했어요. 안녕하세요. 고기가 빨리 나오길 기다리고 있는데, 내일 출근하시나요? 네. 내일 출근합니다. 화질이 안 좋나요? 화질을, 설정을, 720까지 할 수 있어요. 이게 어떤 날에는 1080까지 할 수 있는데, 어떤 날은 720까지 할 수 있고, 오늘은 720이래요. 이렇게 봐야지. 알림 설정 어떻게 해요? 저 알림 설정 그거 보니까 구독 버튼을 누르면 종 모양이 생기더라고요. 종 모양을 누르는 게 알림 설정인 것 같아요. 루카스 홍님, 안녕하세요. 수키야, 드디어 보는구나. 핑클보다 이뻐요. 아, 그럼 제가 돌맞습니다. 돌맞아요. 아, 오늘은, 겨울밤바다니 여기 집 아니고 식당이에요. 식당. 그냥 고기 먹고 싶은데, 고기는 집에서 구워 먹으려면 차리는 것도 일인데, 치우는 게 너무 힘들어가지고, 고깃집으로 왔습니다. 윤준희님, 오, 저랑 이름이 비슷한 윤준희님, 안녕하세요. 준희구님도 오셨네. 오늘은 소주 한 병인가요? 아니요? 아니요. 먹어보고, 좀 먹어보고, 먹어봐야죠. 구독하고 실시간은 처음이네요. SH성님, 반갑습니다. 전선미님, 저희 어머니가 팬이에요? 곤조님? 반갑습니다, 어머님. 고맙습니다. 고기가 나오는데 조금 시간이 걸리려나 봐. 손민성님, 아, 어서오세요. 생방은 처음이네요. 생방을 자주 하려고 노력을 하는데, 그래도 한, 어떻게 하지? 한 달에 한 두 번, 세 번 정도? 안드레스님, 저 일주일에 술 두 번, 세번 먹어요.
더 이상은 안 먹으려고 하고 있고. 트롤님, 아, 토토님. 살쪘죠.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살쪘으니까. 한상우님, 안녕하세요. 아, 불판을 좀 올려놓을까? 불이 안 들어와. 어, 주수아님, 안녕하세요. 어, 살이 저도 찝니다. 살이 요즘에 많이 떴어요. 얼굴이 좀 넓적해졌죠? 반성해야 되는데. 오늘도 고기 먹으면 안 되는데. 프로게이머 강민 닮으신 최강. 아니, 강민. 프로게이머 강민님 닮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둘이 키는 법을 몰라. 아, 그쪽으로 키는 거구나. 잠시만요. 네. 이래 분 계세요? 아니요. 김치 좀 가져올게요. 네. 저기 참이슬도 주세요. 쿠키님도 술 먹으면 얼굴이 빨개지나요? 어, 저는 얼굴 빨개질 때 있고 안 빨개질 때 있는데, 물 앞에 있으면 더워서 좀 잘 빨개지는 편이고, 안 그러면 잘 안 빨개지는 것 같아요. 아, 여기 불이 보이네. 꾸에앵님, 안녕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구워주셔가지고 제가 떠들질 못해가지고 혼자 조용하게 혼자 소주 한잔 했습니다. 이거는 목살이에요. 어, 고맙습니다. 목살이에요. 목살 2인분. 짠짠 윤숙희 트레이드마크에요. 짠. 딜리셔스 상구님, 라이브는 처음 보네요. 그 아니, 고기를 구워주시는 건지 구워주시는 건가? 내가 알아서 구워도 되는데. 언니, 여기는 어디 고깃집이에요? 여기 영등포예요, 영등포. 스키님 반가워요. 혼놀림. 반갑습니다. 스키야, 오빠 왔다. 어, 웅님? 아, 웅님, 어, 오빠 안녕. 임효배님, 이거 아이패드예요. 저의 전 재산입니다. 어, 신지성님, 안녕하세요. 나왔어요? 네, 호주 주셨어요. 호주 있는데 또 갖다 주셨어요. 영업 제한 풀렸나요? 지금 11시까지 아닌가요? 잘 모르겠어요. 11시까지인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잔 먹고 누워서 봅니다. 미풍 장장님. 오! 벌써 한 잔 드시고 누우셨나요? 하긴 일요일이니까 빨리 시작하셨겠죠? 아, 부럽네요.
나는 7시 반에 먹었으니까 한 9시? 9시 반? 그 정도까지 먹고 나도 오늘은 일찍 가야겠다. 내일도 출근해야 되니까. 윤숙희님도 오셨네. 안녕하세요. 윤숙희가 아니라 윤숙희님. 우왕시민님 안녕하세요. 경기도 우왕에 살고 계시나 보구나. 경기도 우왕이면 서울이랑 엄청 가깝던데. 채팅 보지 말고 술 마시라. 고기 좀 굽고 나서 술 마실게요. 고기를 안주가 먹을 게 있어야지 술이 들어가니까. 아, 너무 자존심 심으면 안 돼. 진재현님이, 진재현님. 이승기님, 고맙습니다. 이승기님. 항상 제가 댓글 잘 보고 있습니다. 이게 고기를 구워주시는 게 아니라 제가 굽는 거였어요. 그래가지고 대충 후다닥 구워가지고 배고프니까 빨리 먹어야지. 오! 김성곤님 고맙습니다. 잠깐만요. 제 고기 좀 빨리 자르고 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짠! 그 마음이 막 급해. 고기를 막 혼자 굽면서 먹어야 되니까. 김성곤님 고맙습니다. 짠! 아, 헤라님, 그게 화질이 안 좋으면 여기 설정 들어가서 720으로 바꾸시면 조금 나아질 거예요. 김성구님, 윤숙희님, 부족하나마 소주 드세요. 아, 감사합니다.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시밀레님, 트레이드 마크짠. 아, 헤라님이 트레이드 마크짠 해주셨고, 김경환님, 부산 형이님이 옆에서 구워드리고 싶다. 아, 제가 좀 고기 굽는 게 답답해도 좀 이해 좀 해주시고요. 빨리 굽고 빨리 불을 끄던가 해야지. 이게 불 앞에 있으면 손이 생각보다 엄청 덥잖아요. 근데 확실히 화력이 세가지고 고깃집에서는 고기가 빨리 익긴 하네요. 오늘도 소주 두 병 각인가요? 백명준님. 그거는 상황 다가지. 소주 많이 먹으면은 조금씩 절주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소주 두 병까지 먹으면 안 되겠지. 아직 덜 익은 건가? 빨리 먹고 싶은데. 돼지는 요새 고기가 좋아가지고 한 60%만 익어도 먹어도 되지 않나요? 고기 빛깔도 좋아 보이고. 겨울 밤바다님. 존다그님 안녕하세요. 오셨네, 존다그님. 문종민님 그냥 드세요. 네. 그러니까 처음 첫 입을 먹어봐야지. 이게 마늘을 올려버리고, 마늘 이제 봤다. 고기를 파절이에다가 먹어야겠다, 파절이. 파절이. 역시 고기가 맛있어. 저는 소주 안주는 확실히 고기가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노민주님, 집에서 강아지들이랑 양이랑 혼술종. 아, 강아지들이랑 양이를 같이 키우시는구나. 하긴 그러고 보면 저도 그런 질문을 많이 받는데, 고양이랑 앵무새랑 같이 키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고양이가 앵무새를 안 잡아먹냐 이러는데, 저희 집 고양이들은 앵무새들을 무서워합니다. 근데 앵무새가 성격이 장난 아니에요. 보통 성깔이 있는 게 아니어가지고 되게 앵무새를 엄청 무서워하고 도망가요. 한수님 코로나 확진으로 누워서 보는 중.
요즘엔 격리 7일이죠 7일 힘내세요 현수님. 와 정원이 와 감사합니다. 옥탑방 이사했으니 화장 집값 보네요. 고맙습니다. 본의 아니게 집들이처럼 돼버렸는데 와 900명 900분이 봐주고 계세요. 신기하다. 기쁨의 짠. 와 컵라면에 소주 드시고 계신 분 디에고님. 와 컵라면에 소주 진짜 세다. 다른 안주 없나요? 짠. 제하진 닭강정의 소주. 닭강정이 약간 달달해가지고 소주 안주로 괜찮을까? 너무 맛있어. 저는 고기는 진짜 맨날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마늘 아직 안 늙었는데 잘 넣어버리고. 여기가 가게가 많이 시끄럽진 않을까요? 아, 김성군님 만원 고맙습니다. 이영애님, 이영애님 안녕하세요. 유하리님 곱창 구워서 소맥 좀 마시고 비빔면으로 입가심 했어요. 와 제대로 드셨네. 원래 곱창 먹으면 좀 느끼하잖아요. 그럴 때 비빔면 같은 거 새콤달콤한 거 먹으면 진짜 맛있어. 여기가 후식 메뉴 냉면, 쌀국수, 묵다발 이렇게 있네. 이따가 느끼하면 먹어봐야겠다. 요즘 MJ님 소주 여기는 4,500원이라고 써있거든요. 다른 데 가면은 벌써 5,000원 받는데도 꽤 있더라고요. 남자 여자를 떠나서 인간적인 매력. 어 고맙습니다 존다그님. 아 존다그님 제가 기억하는 게 닉네임이 너무 인상적이에요. 존다그님. 윤숙희 이렇게 캡틴 츠바사님. 어 윤숙희 하고 느낌표를 한 30개. 고맙습니다. 김낙규님 한복이 잘 어울릴 것 같음. 어 한복. 한복을 사실 평상시에 입게 될 일이 많이 없어가지고 이거를 좀 가까이 당겨야겠다. 오미오미 으악 소주 흘렸어. 요즘에 소주값이 비싸가지고 이렇게 소주를 이렇게 흘리면 안 돼요. 아까 이거 다 날라가잖아요 알코올이어가지고. 짠. 좋습니다. 좋아요. 좋습니다. 윤숙희 과장님이군요. 아, 과장님. 아, 제가 과장 갈 나이는 아니지 않나요? 응? 과장 될 나이는 아니지. 김진아님, 이용규님, 안녕하세요. 강철님. 빨간색이 참 잘 받네요. 어, 제가 원래 좀 빨간 여자랍니다. 빨간 거 좋아해요. 소주 빼고. 소주는 빨간 거 너무 독하더라고요. 한소진님, 안녕하세요. 야구의 남자님. 어, 야구의 남자님 아까 댓글에서 봤는데. 7749. 아, MJ님. 소주 한 잔에 700원인가요? 7잔이니까? 한 잔에 700원? 아, 비싸다. 옛날에 한 잔에 500원이었는데. 최진무님, 안녕하세요. 파스코님 저 나이가 35살입니다. 35살. 백시드님 윤씨. 어 윤씨세요? 저도 윤씨입니다. 아시겠지만
대희, 길림, 매력 넘치는 스킨이 항상 잘 보고 있습니다. 오, 고맙습니다. 아, 오늘 주말에 이렇게 기분이 좋네요. 약간 비도, 비가 오는 걸 사실 좋아하진 않는데, 저녁에 이렇게 딱 반주 겸 술 마시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요. 저 서울이에요, 서울. 말투가 어디서 왔냐 이런 질문 되게 많이 받는데 서울입니다. 나보고 부장님 SYK님 윤숙희 부장님 안녕하세요. 아, 저 부장 아니에요. 내가 왜 부장? 아까 어떤 분이 과장이라고 그랬는데. 네,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 사람인데 왜 그렇게 나보고 어디서 왔냐는 질문이 많은지. 경상남도 창원시님, 옥탑방에서 구워 먹는 거랑 느낌이 다르죠? 옥탑방이 좋긴 한 게 마당에서 먹으니까 확실히 뭐지? 환기할 필요도 없고 좋은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다 먹고 나서 치워야 되는데 이미 다 먹으면은 취했잖아요. 취했는데 설거지하고 치우고 하는 게 보통 일이 아니더라고요. 마늘 뒤집어 주세요. 아, 마늘 이거 불 꺼버렸는데 그냥 마늘 생걸로 먹어도 돼요. 약간 이 열기 남은 열기에다가 살짝 뒤집어 줍니다. 쌈을 한 개 만들어가지고 먹고 소주 한 잔. 이게 아무래도 이 파절이랑 같이 먹는 게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좀 넣고 마늘. 어, 마늘 이거 안 매워가 안 익어가지고 맵겠는데요? 이렇게 한 다음에 짠! 아, 왜 이렇게 많이 따른 거지? 물티슈 날라갈까? 물티슈 좀 주실래요? 네? 물티슈요. 물티슈요? 네. 어, 김진식님 안녕하세요. 김진식님 조광훈. 어, 고맙습니다. 아, 물티슈가 아니라 물티슈. 물티슈로 안 했는데? 존 포즈님 물티슈. 아, 물티슈라 해가지고는 사장님이 못 알아들으셨나? 물티슈. 그리고 느낌 아니까 조금 많이 척 알아들어야죠. 숙희 사랑님, 숙희님 1100명 넘었어요. 이거는 제 인생에서 볼 수 없는 숫자입니다. 이거 캡처해놔야지 기념으로. 이렇게 캡처해주세요. 지금 어디세요? 여기 고깃집입니다. 어, 카드 단말기 포스님, 대표 홍기라님, 어, 안녕하세요. 벌써 취님이 오신 건가요? 아니죠. 벌써 취하면 안 되죠. 최애 음식이 뭐예요? 저 삼겹살이랑 소주. 이 세트로다가. 삼겹살, 소주 세트로. 어느 하나 빠지면 안 돼요. 그거 삼겹살이랑 소주랑 같이 먹는 걸 제일 좋아해요. 감수성 론돈이 자꾸, 아, 무티슈가 아니라 뮤티슈로 했다고? 어, 뮤 발음이 내가 안 되는데. 안경 벗은 모습, 안 되죠. 안 됩니다. 안경 벗으면 저 혼나요. 그 예전에 딱 한 번, 한 1년 됐나? 1년 좀 안 됐을 때, 안경 벗어달라 그래가지고 안경을 라방에서 벗은 적이 있었는데, 어, 혼났습니다. 다시 쓰라고. 다시 쓰세요. 이렇게. 그 뒤로는 절대 안 벗겠어요. 짠! 아, 짠이 아니고 한자 따라야지. 보랏. 아, 이렇게 많이 따르면 안 되는데, 원래 저는 육부를 되게 좋아하는데 이렇게 많이 따르는 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냐? 소주는 아껴 먹어야 되니까.
소주값도 올라가지고 아껴 먹어야 돼요. 짠! 손톱이 예쁘다고요? 손톱 별로 안 예뻐요. 약간 손톱을 별로 기르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아가지고 손톱을 항상 짧게 바짝 자르거든요. 그래서 약간 손이 남자 손 같아요. 막 이렇게 여성스러운 그렇게 예쁘게 막 매니큐어 발라가지고 예쁜 손톱은 아니고 약간 좀 이렇게 약간 투박한 느낌? 이응이 언니 이뻐요. 고맙습니다. 뒷말이지만 감사합니다. 뒷말이겠지만 주량이 얼마예요? 소주 한 병. 딱 한 병. 꾸미기 나름이죠. 못 나아진 않았어요. 오, 너무 감사합니다. 쭈키님 혹시 운동하세요? 아, 운동을 하긴 하는데 요즘에 게을러가지고 못하고 있어요. 거의 뭐 그런 말 있잖아요. 헬스장에 돈 내놓고 많이 안 나가는 사람. 기부천사라고 할까? 기부천사. 내일 출근해야죠. 저도 월급 받고 사는 사람이어가지고 출근은 칼같이. 최우찬님 소주 한 병 거짓말. 왜요? 소주 한 병밖에 뭐 한 병 주량인 거지. 맥시멈이라고 안 물어봤잖아요. 맥시멈 몇 병까지 먹어요? 이렇게 안 물어봤잖아요. 정개굴님은 결혼하셨던데? 정개굴님 결혼하셨죠. 좋은 분이랑 결혼하셨습니다. 제가 가서 축하해드렸습니다. 등여군님 안녕하세요. 배고픈데 나도 고기 구워 먹을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근데 8시면 마트 가서 고기 사가지고는 차려가지고 드시기 조금 늦은 감이 있긴 한데 이럴 때는 배달 있잖아요. 고기 구워주는데 배달 그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요? 야생화님 안녕하세요. 수키짱 아, 수키짱이라니까 너무 웃기다. 88년생이 맞아요? 저 88년생 맞아요. 나 도사망이 냉동실에 냉삼은 안 떨어지죠. 아, 냉삼 있으면 바로 구웁시다. 냉삼 바로 구우세요. 왕재훈이 눈썹 문신한 거예요? 아닌데요? 누가 찍어주는 거예요? 아니요, 저 혼자 찍습니다. 찍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찍어줄 사람도 없고요. 편집해줄 사람도 없어요. 혼자 모든 걸 다 하고 있어요. 약간 힘에 붙여요. 제가 진짜 오래 걸리다 보니까 이렇게 느려가지고 편집하는 게 좀 느려가지고 항상 힘에 붙이고 있어요. 그렇지만 그래도 열심히 노력은 하고 있다는 거. 오, 제가 딱 마음에 들게 따랐어요. 원래는 6부를 좋아하는데 이거는 7부. 짠! 야, 좋습니다. 좋아요. 수키님 다섯 동물들도 궁금해요. 제가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하자면 고양이 3마리랑 앵무새 2마리를 키워서 도합 5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현근기님, 고맙습니다. 김현근님, 고맙습니다. 여대생인가요? 아니, 여대생 아니에요. 여대 안 나왔어요. 공학 나왔습니다, 공학. 남녀 공학. 저 중고등학교 다 공학 나왔어요. 속도가 빨라요? 천천히 먹을게요. 앵무새는 앵무새 전용 펠렛이 있어요. 전용 사료 같은 거. 열대 과일이랑 야채로 만든 사료가 따로 있어요. 그거 먹어요, 앵무새는. 근데 그 사료가 다 수입이어가지고 좀 비싸요. 비싼 거, 약간, 비싸도 어쩔 수 없으니까 먹이죠.
누가 찍어주던데? 에? 저 누가 찍어준 적 한 번도 없어요. 아, 저희 집 앵무새가 마이 스틱 캣님? 응. 아, 앵무새 공포증이 없으니, 아, 새 조류 공포증이 있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제가 앵무새를 못 보여드리는데, 실제로 저희 앵무새들이 제가 집에서 워낙에 코카인 틀어놓고 코카인 노래 부르는 게 좋아하거든요. 코카인. 그래서 코카인 오지게 불렀더니 앵무새 두 마리 다 코카인 노래 너무 좋아해요. 가지고 코카인 노래 할 수 있거든요. 아까도 그러던데? 코카인. 딱 여기까지예요. 일곱 글자. 코카인. 코카인. 이렇게 딱 일곱 글자. 근데 두 마리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되게 똑똑하다니까요. 아, 실제로 보면 진짜 예쁜데. 근데 걔네들이 카메라 공포증이 있어가지고 제가 몰래 찍으려고 해도 도착하려고 해도 걔네들이 딱 막 하다가 딱 멈춰버려요. 보통 눈치가 아니어가지고. 이경란님 오랜만에 고맙습니다. 이경란님 진짜 오랜만에 오신 것 같아요. 아니면 제가 그 전에 오셨는데 제가 인사를 못 해드렸나요? 너무 감사합니다. 짠짠짠. 이경란님은 항상 제 나방에 자주 오셔가지고. 김성곤님도 고맙습니다. 오천원. 짠. 다들 내일 출근 하시죠? 응. 저만 그런 거 아니죠? 저만 출근 안 하는 거 아니죠? 출근하는 거 아니죠? 응. 다 같이 출근해야지. 내일 월요일이니까. 응. 김성곤님이랑 이경란이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하고요. 응. 양이들은 제가 그 캣타워에서 자요. 걔네들은 하는 게 별로 없어요. 맨날 자요. 응. 진호박님. 저는 내일 연차. 아니 왜 월요일에 연차를? 어? 차라리 금요일에 쓰는 게 낫지 않나요? 김성곤님 국회로 보내자. 아, 그러면 큰일 나죠. 국회 가가지고 맨날 짠짠짠 이러고 있으면 난리 나죠. 이제 추방당하지. 아니 잡혀갈 수도 있어요 솔직히. 어? 음주 알코올 측정한 다음에 맨날 국회에 오는데 알코올 측정해가지고 이분 취했네 하고 딱 내보내가지고 잡혀갈 수도 있잖아요. 와, 숙기님, 그 호주에서 시청 중. 아, 호주 달러로 14.99달러. 감사합니다. 아, 호주에서. 와, 여기 이 서울 영등포에서 하는 이 방송이 호주에도 날아가는군요. 감사합니다, 호주. 호주에 제가 아는 그 캥거루 한 마리 있어요. 캥거루. 안부 좀 전해주세요. 고맙습니다. 쭈꾸미판 잘 봤어요, 디에고님. 쭈꾸미 그때 카메라가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진짜 그 영상 날릴 뻔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꿋꿋하게 편집해가지고 올린 거거든요. 시끄러워가지고 잘 안 들리죠. 잠깐만요. 내가 소리 좀 켜봐야겠어. 아이패드 소리 좀 켜봐야겠어. 말을 안 들어가지고 진짜 그 영상 날릴 뻔했잖아요. 어, 잘 들리네. 오케이. 짠! 트러블이요? 무슨 트러블이요? 김성건님? 트러블은 없습니다. 아, 저 직업은 따로 있어요. 김성건님, 무슨 트러블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어떤 트러블? 볼빨간 스키님. 아, 오늘도 얼굴이 빨간데. 왜냐면은, 불앞에 있어서 그래요, 불앞에. 유진성님, 빨간색 입으니까 젊어 보여요. 아, 젊어 보인다고 하니까는, 네. 약간, 뭐 해야지? 아, 네, 고맙습니다. 짠 해주세요. 어, 방금 전에 먹었는데 조금만 쉬었다 먹을게요. 한 3분만 쉬었다 먹을게요. 오늘 빠숑이 좋으시네요, 형님.
아, 이게 빨간 게 저랑 잘 어울리나요? 라방 시간이 정해져 있진 않고 저 랜덤으로 하고 있는데 할 때 공지를 남기거나 아니면은 솔직히 저는 그냥 깜짝 방송으로 해요. 공지 없이. 신지성님 삼겹은 안 드시나요? 오늘은 목살 먹어봤는데 이따 또 뭐 먹을까? 일단 한번 봐야겠어요. 이거 다 먹고 일단은 고기 있는 거 다 먹고 나서. 유진성님 고맙습니다. 아까 유진성님 댓글 남긴 거 내가 봤는데. 유진성님 제가 머리가 이렇게 나시면 아 빨간색 입으니까 젊어 보여. 내가 거기서 빵 터졌잖아요. 아니 젊어 보인다는 표현이 젊은 사람한테 젊다고 난 아직 젊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한테 젊어 보여 라고 하니까 갑자기 혼자 빵 터진 거예요. 유진성님 너무 감사합니다. 짠! 이거 막잔이 아니고 내가 좋아하는 딱 육부가 아 육부가 안 나오네. 이거 7부 이쪽 7부 짠! 아 김성건님 피부 트러블. 아 저 피부 트러블 생기죠. 저 피부가 별로 피부가 되게 건성이어가지고 좋지 않아요. 똥갱이는 사랑이님. 오 고맙습니다. 소지가 뭐야? 원샷 노브레이크 해줘요. 캬. 김성건이 5,000원. 어 고맙습니다. 아 두 분 다 원샷을 원하시는 건가요? 아 방금 마셨는데 무슨 노브레이크야? 방금 보고 있는데? 그럼 이거 짠. 노브레끼 너무 양심 없나? 근데 방금 마셨으니까 이해 좀 해주시고요. 짠. 여기 참이슬 한 개 더 주세요. 네. 짠. 아줌마 같아요. 아줌마죠. 나이가 35인데 저 아가씨라고 한 적 없습니다. 여기에 대파 김치가 있어요. 대파 김치 한 번도 안 먹었는데 이거 매워가지고 먹을 수 있을까요? 대파가 원래 맵잖아요. 혀가 따바 혀가 따바 쪘다 영화 뭐야? 박치 기타님 혀가 따바 쪘다요. 이게 이거 해석해 주실 분 혀가 따바 쪘다요. 아 감사합니다. 아 혀가 짧아지셨어요. 이거는 좀 쉬었다 마실게요. 원래부터 술 많이 좋아했어요. 아 좋아했는데 제가 혼술 하게 된 거는 30대 31살 넘어서. 원래는 술은 좋아했었는데 막 혼술한다 이런 건 없었고 무조건 약속 있으면 친구들이랑 같이 먹고 약간 이렇게 먹는 편이었지 혼술은 안 했었는데 딱 31살 때부터 마셨던 것 같아요. 결혼 언제 하세요? 결혼? 글쎄요. 앞으로 안 하지 모르겠어요. 저는 모르겠습니다. 결혼은 모르겠습니다. 결혼 이야기, 정치 이야기, 종교 이야기 제가 답해드릴 수 없습니다. 존 다그님 정답이네. 결혼은 선택인데 왜? 남친 없습니다. 남친 없어요. 없어요. 저는 남친은 없고 남자친구가 있으면 이렇게 술 안 마시겠죠?
아, 더 마시려나? 남자친구 있으면 술 더 마시려나? 아, 그것도 무섭다. 아, 지금보다 술 더 마신다니. 그거 대단한데? 투표는 하셨나요? 아, 투표했죠. 하지만 누구 뽑았는지는 비밀. 술 매일 먹으면 위 안 아파요? 저 술 매일 안 먹어요. 저 술 조절해서 먹고 있어요. 이거 대파김치 좀 매워 보이는데 이걸 먹어보겠습니다. 이거랑 고기랑 해가지고 상추 싸가지고 고기가 여기 고기 2인분 시켰는데 약간 모자란 느낌은 드는데 1인분 더 먹기에는 약간 배부를 것 같고 고민이 되는데 일단 이거 이렇게 한 다음에 포장 이거 먹고 소주 한 잔 바주 막걸리니 숙희야 오빠 왔다. 안녕하세요. 아까 어떤 분이 제가 봤는데 이게 뭐지? 소통이 안 되네요 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이게 댓글을 제가 빨리빨리 읽어드리고 답변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 뭐지? 혼자 먹으면서 빨리빨리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노력은 하고 있는데 안 돼서 좀 아쉬워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좀 이해 좀 해주세요. 이게 1인 방송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혼자 먹으면서 술 마시고 댓글 읽고 말하고 이렇게 하는 게 원활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해 좀 해주세요. 좀 미흡합니다. 제가 좀 많이 미흡해요. 버퍼링이 있나요? 버퍼링이 있나요? 님들 저런 각도가 나오려면 키 170 이상인 거 아시죠? 무슨 소리예요? 저 170 안 되죠. 저 168. 박지기타님, 직장인이 술 먹는 낙이라도 있어야지. 정답인데. 정답. 직장인이 술 먹는 낙이라도 있어야지. 안 그러면 무슨 재미로. 무슨 재미? 아, 솔직히 술 좋아하는 사람은 그게 생각하지만 술 안 좋아하고 아예 안 드시는 분들은 또 다른 취미가 있다거나 그러잖아요. 근데 술 좋아하는 사람은 진짜 술 마시는 낙으로 달리는 것 같아요. 약간 주말에 술 마시는 낙. 아, 죄송해요. 콧물이 나와가지고. 주변에서 안 찾아보나요? 아무도 안 찾아보는데. 술에 장사 없으니까 술 정도껏 먹으면 좋아요. 아, 근데 당연히 술에 장사는 없죠. 근데 저도 술 그거 아껴 먹고 있어요. 나보다 크네 168 MJ님. 아, MJ님 키가 어떻게 되시나요? 하늘바다님, 저희 동네 사시는 스키님 반갑습니다. 어디 사시는데요? 어디에요? 잠깐만. 한 잔 더 해야지. 짠! 아, 술 따라놓고 짜내는데 자꾸 소주병 들고 짜나는 게 있나요? 아, 이건 한 병 비었죠. 이거는 제 머리털 털어도 안 나올걸요? 아, 나오나?
제가 이거 장식해 놓은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봐요. 약간 모자르다 싶을 정도로 따랐잖아요. 이거 이게 육부거든요. 육부. 이게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잔이에요. 육부. 오늘 한 여덟 번 아홉 번 따른 것 같은데 이게 처음으로 육부 딱 당첨되는 것 같아요. 짠. 이게 제가 얼마나 왜 좋아하냐면 한 모금에 딱 들어가거든요. 진짜 물이 없이 깔끔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딱 육부예요. 이 참외술 잔으로 육부. 진로잔 뭐 다른 잔은 안 되지. 그거는 용량이 작으니까 딱 참외술 잔으로 육부. 현동님, 어, 고맙습니다, 현동님. 윤하님, 술 마시는 사람은 그냥 매일 술 먹을 거리를 찾아요. 비가 와도 술, 날이 좋아도 술, 기뻐도 술, 슬퍼도 술. 이거 내 얘기인데? 내 얘기인데? 저는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 좋다고 술 마시고, 기분이 안 좋아도 술 마시고. 와, 유나님 저랑 동지네요. 동지. 다음날 해장하시나요? 해장해야죠. 해장하고요. 시력이 안 좋아요? 어, 시력이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많이 떨어졌어요. 아, 봉주! 봉주루님 안녕. 봉주루님 안녕. 된지. 유진성님, 지금 서울은 낮에 비가 왔는데 지금 밖에 그쳤어요. 밖에 그쳐가지고 지금은 그 비가 된 날 오후의 느낌? 규라님 안녕하세요. 볶음밥 먹으라고요? 볶음밥? 여기 메뉴에 볶음밥이 없어요. 아, 있네? 볶음밥을 먹어야겠다. 아, 볶음밥 있는지 몰랐는데 메뉴 보니까 볶음밥이 있어요. 그래서 볶음밥을 먹어야겠다. 안 그래도 밥 먹고 싶었긴 먹고 싶었는데 고민대 헤어스타일 변화를 줘버신. 헤어스타일은 저는 변화가 없습니다. 왜냐면 저는 머리를 짧게 자를 수가 없어요. 제가 머리를 짧게 자르는 걸 굉장히 안 좋아해요. 저기요. 아, 저기 볶음밥 하나 주세요. 네. 스키니 성공에 운동하세요? 네, 하는데, 열심히 하는데, 요즘에 열심히 안 했죠. 요즘에 술 마시고, 핑계 대느라 열심히 안 했는데, 하기는 합니다. 하는데 살이 이렇게 쪘다니까요. 아까 어떤 분들이 저 살쪘다고 엄청 해주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저도 반성하고 있는데, 살은 찌고, 차곡차곡 찌고 있어요. 신지성님 요즘 자전거 타시나요? 아, 요새 자전거를 안 탔어요. 아, 그러고 보니까 내가 자전거를 안 탄 게 살찐 거의 요인도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원래 자전거 되게 열심히 타거든요. 근데 요새 자전거 진짜 6개월 안 탔네. 자전거 안 타서 살쪘구나. 제가 따릉이 타고 따릉이. 아, 신지성이 진짜 정확하게 질문해 주셨네. 저 원래 자전거를 타는데 요새 들어서 게을러가지고 자전거 안 탔다. 스키님, 소주 주량이 어떻게 되세요? 저 소주 한 병 먹으면 취합니다. 고기 다음에 최애 음식은 뭐냐면요, 디에고님, 고기 다음에 최애 음식 생각해. 고기 다음에? 고기 다음에 뭐 먹지? 아, 잘 모르겠는데 닭발? 닭발 진짜 좋아요. 닭발.
아, 볶음밥은 간만 먹으라고요? 그 남자님? 아, 근데 볶음밥 주면은 또 눈 뒤집어지니까 그건 모르는 거죠. 머리 풀면 여기까지 와요. 정경수님, 집에서 유튜브 하는 거 아시나요? 라는데, 라고 하셨는데, 아는데, 별로 부모님들이 좋아하지 않으세요. 아무래도 술 먹는 거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걱정을 되게 많이 하시니까, 왜 그런 콘텐츠를 하냐, 약간 이렇게 이해를 못 해주시는. 응원 당연히 응원 해주시겠지만 내심 그냥 그거 안 하고 그냥 네 인생을 사는 게 어떻겠니 약간 이런 느낌. 회사 동료가 알아볼 것 같습니다. 알아 그러니까 저 그래가지고 한번 그 유튜브 하다가 직장에다가 그 뭐지? 몰래 하고 있었는데 들켰잖아요. 들켜가지고 지금 다 알아요. 다 들켰어. 이제 끝났어. 짠! 롯데월드 푸드코트에서 맥주 먹방 해주세요. 네. 오. 노님 가게 정보 알려주세요. 여기 그 뭐지? 영등포에 고반? 생긴 지 얼마 안 될 것 같은데? 고반? 한승이 유튜브 수익 많이 나면 직장 그만두실 건가요? 근데 저는 직장이 굉장히 소중해가지고 그만둘지는 저도 맨날 고민하거든요. 그러니까 수익이 많이 나서 고민하는 게 아니라 그냥 제가 좀 사람이 누구나 그렇지만 힘들면 그만두고 싶잖아요. 그만둘까 하다가도 그래도 저는 제 직장이 너무 소중해가지고 아직은 생각이 없는데 아직은 생각이 없습니다. 다니고 싶어요. 와, 이지 랄님 만원 고맙습니다. 짠! 짠! 감사합니다. 욕구로 짠. 잠깐만 이거 마시고 김동원님 오 숙기님이시다 즐겁게 맛있게 드세요. 감사합니다 김동원님 한잔 짠 바로 이렇게 짠하는 자본주의 여성 짠 김동원님 고맙습니다. 아 이거 고기 담궈서는 상관없어. 김동원님 고맙습니다. 짠. 오. 볶음밥을 아 불이 약간 꺼졌네. 볶음밥 먹어야지. 엄청 내성적인 유튜브 할 수 있을까요? 윤하님. 오. 200% 가능합니다. 왜냐면 제가 내성적이거든요. 안 믿기시겠지만 제가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근데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유튜버나 개그맨, 뭐 방송인 분들 중에서 그 내향적인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거와는 좀 다른 것 같아요. 편집은 직접 하세요. 어, 네, 제가 합니다. 김영창님. 김동훈이 너무 감사합니다. 야구의 남자님께서 김동훈이 5만원 대단해요 하시는데 고맙습니다. 진짜로 저 내성적이에요. 박상규님 내성적이고 약간 낯을 많이 가려요. 낯을 많이 가려가지고 처음 만난 사람한테 이렇게 먼저 말 걸고 막 먼저 이렇게 친해지고 이런 거 잘 못하는 스타일이고, 친해지면은 막 조잘조잘 막 친해지는 편인데, 먼저 막 이렇게 하는 게 되게 어려운 사람. 근데 사람을 좋아하니까 좋아는 하는데 먼저 다가가기 되게 어렵고, 친해지면은 엄청 친해지는 스타일. 최순정님 안녕하세요. 볶음밥이 약간 아쉬운 맛. 고추장 같은 거 넣으면 좋고, 쌈장을 넣고 비벼야 돼. 약간 아쉬워. 약간 간이 모자라가지고 쌈장 넣고 비벼야겠다. 후나게님 안녕하세요. YH킴님, 스킴님 너무 오랜만입니다. 와,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주님, 저는 혈액형이 B형이에요, B형. B형입니다. 웃기님, 아, 웃기다기보다는, 아, 잠깐만, 짠. 한 잔 마시고. 아껴 먹어야지. 짠. 엄마랑 아빠가 A랑 B형인데, 엄마가 B형이고 아빠가 A형이거든요? 근데 엄마의 피가 얼마나 친했으면, 제가 삼형제거든요? 언니랑 오빠랑 저가 있어가지고 제가 막내인데, 언니랑 오빠 저 세 명 다 B형이에요. 공한철님, 어, 반갑습니다. 저는 B형. B형. 이렇게 쌈장 넣어가지고 대충 볶았고 그걸 한번 먹어야 돼. 때까지 아까보다 좀 나아진 것 같아. 대빵, 대파김치. 이상호님, 오늘은 소맥 안 하시네요. 아, 맥주 먹고 싶은데, 맥주 먹으면 너무 취할 것 같은데. 시베리안 허스키님 오셨다. 저의 또 다른 스키님. 제가 좋아하는 스키님인데, 시베리안 허스키님 오셨네요. 안녕하세요, 허스키님. 시베리안 허스키님. 반갑습니다. 수키씨, 구독자 수 느는 만큼 살도 느네요. 그러니까 저 살 너무 해줘가지고 걱정이 되네요. 진짜 어쩌면 좋아? 제가 살쪘다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듣는데, 살찐 건 팩트니까. 어쩔 수가 없죠. 근데 살이 찐 만큼 저는 진심을 다해서 유튜브를 하고 있다는 생각인 거죠. 왜냐면은 진짜로 정말 진심을 다해서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에 뭐 좀 발라야지. 맨날 다이어트 생각하는데 생각만 할 뿐 살 너무 많이 살못 빼겠어요. 다이어트가
맛있는 게 너무 많아. 김이로님, 라벤더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약간 좀 약간 많이 취해가지고 볶음밥도 열심히 먹고. 다비드님, 다비드 실바님, 옥상 영상 보면서 맥주 한 병에 국밥 먹고 있습니다. 국밥에다가 술 마시면 좋죠. 가볍게. 이거 뭐지? 볶음밥. 이정은님, 그러게 어디가 살쪘다고. 아, 근데 살이 찌긴 쪘어요. 솔직히 옛날 영상이랑 다르긴 다르지. 옛날에 좀 약간 청초했을 때는 좀 날씬하게 했는데 지금은 좀 살이 많이 쪘고 지금 살 빼고 있어요. 아, 빼고 있는 게 아니라 빼고 싶어요. 빼고 싶은데 아, 빼고 싶으면 이렇게 먹으면 안 되지. 근데 먹방 하다 보면은 저는 진심으로 해서 먹방을 하기 때문에 막 다이어트가 안 되더라고요, 솔직히. 핑계인가? 핑계? 쌈장 먹고 섞으니까 진짜 맛있다. 간이 딱 맞아요. 말 좀 많이 시키세요. 반 이상 취했어요. 그러면 딱 반 잔 마시고 이제 대화하는 걸로. 짠. 꾸에잉님, 불판에 안 대게 조심하세요. 아, 불판에 안 대일 거예요. 고기랑 김치랑 같이 있는 거 볶음밥 먹어야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고기랑 고기랑 김치. 볶음밥 위에 김치. 아야 볶음밥 위에 돼지고기, 그 다음에 김치. 아, 너무 뜨거. 너무 뜨거 같아. 너무 뜨거. 짠. 아껴 먹어야지. 짠. 와, 볶음밥이 너무 맛있는데 국거에다 너무 맛있는데 더 뜨거워가지고 아껴서 먹어야지. 유요미님, 언니 집에 가서 2차 달리실 거예요? 아니면 오늘 식당에서 끝? 네, 원래는 제가 다음날 쉬면은 집에 가서 마시는데 오늘 같은 경우는 내일 출근하려면은 씻고 자야 되니까 여기서 마무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많이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술 항상 많이 마시고 싶지. 진짜. 오늘도 해달스님 안녕하세요. 저번에도 됐고. 볶음밥 2인분 아니에요, 이거. 1인분 시켰는데? 1인분 3,000원.
1인분. 1인분은 3,000원. 2인분은 아니겠지? 그냥 볶음밥 달라고 했는데 설마 2인분을? 비형은 이기주의자라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근데 저가 비형인데 저는 비형은 이제 이기주의자라고 생각을 하진 않지만 그거는 약간 혈통이랑 상관 없는 것 같아요. 혈액형이랑 상관이 없습니다. 없어요. 나 유찌님 안녕하세요. 안녕. 너무 취했네요 제가. 잠깐만 여기 구워있는 거 열심히 먹어야겠다. 이정우님 안녕하세요. 늦게 왔어요. 시간을 몰라가지고 반갑습니다. 이정우님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지영님 안녕하세요. 이게 너무 뜨거워가지고. 혀가 꼬예요. 맞아요. 혀가 꼬예요. 저는 원래 혀가 짧, 안 그래도 혀가 짧은데 너무 꼬예요. 뜨거워. 뜨거운데 맛있어. 이건 버섯. 버섯. 당장 버섯? 맛있다. 한잔 마실. 아껴서 마셔야지. 짠. 와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당장 버섯. 이거는 오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그냥 버섯. 버섯. 겨울 반발 언니 큰일이다. 템포가 빠르다. 말 좀 시키세요. 아 겨울 반발 언니 저를 너무 잘 아시는 것 같아요. 솔직히 저한테 좀 빠르긴 하거든요. 제가 좀 빨리 마셨네요. 아, 뭐 맛있는데? 김치. 일단 이거 드시고 아 뜨거워. 오늘도 일다시님. 아 오늘 마방 없는 줄 알고 너무 늦게 뜨더고. 호로롱님 옥탑에 대한 로망이 생겼어요. 옥탑이 힘들긴 힘든 것 같아요 확실히. 지내보니까 너무
추운데 아직 더운 거는 안 느껴봤거든요. 근데 추운 거는 진짜 오지게 춥고요. 더운 거는 아니 제가 느끼기엔 솔직히 조금만 햇볕이 좋아도 일단 덥긴 덥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니까 추운 것보다 아마 더운 게 더 힘들 것 같긴 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살기 전에 뜨끈님 감사합니다 한잔 짠. 많이 마셔도 안 되는데 내 총알이 얼마 안 남았는데 짠. 특별히 너무 고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거 얘기하자면 그 옥탑방은 추운 것보다 겨울 그 여름에 더운 게 더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집에 들어가기 전에 사장분이 남자분이신데 에어컨이 없는데 6년 살았대요. 6년. 정말 대단하지 않나요? 근데 대단합니다. 오늘 많이 취하신 듯 급히 마셨나 봐요. 아 급히는 안 마셨는데 취하긴 취했죠. 취한 건 취한 거고. 준철진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에어컨 없이 6년이면 대단하죠. 조강수님. 저 에어컨 없이 3년 살아봤거든요. 3년을. 저 원래 26살 때 독립해가지고 옥탑방은 아닌데 그 빌라인데 5층 빌라에 5층에서 살아봤어요. 근데 그때 에어컨 없이 살았는데 진짜 이거는 사는 게 아니라 약간 버틴다? 버텨. 그냥 깡으로 버텨라. 그때도 한여름이 얼마나 더웠냐면 진짜 거짓말 주고 그게 에어컨이 없으니까 그때 제 나이가 26살이었어요. 26살. 그 집에서 한 3년 살았는데 너무 더워가지고 여름마다 헬스장에서 그냥 간 다음에 밤에는 와서 집에 오자마자 샤워를 한 3번씩 했죠. 3번. 엄청 더웠지. 엄청 덥고. 너무 더워가지고 이런 얘기가 되는 게 뭐지? 집에 오면은 샤워를 하루에 세 번씩 했는데 집에 오면은 그 속옷을 입어야 되는데 속옷을 못 입겠는 거예요. 그래서 팬티만 입고 바닥에 들어누워서 잠들고 그랬던 기억이 있습니다. 위아래 하면서 이렇게 위를 다 입어줘야 되는데 위를 못 입겠는 거야. 너무 더워서. 그래서 아래만 입고 방바닥에 대자로 뻗어가지고 잠들고 다음날 출근하고 이렇게 그랬습니다. 근데 옥탑방은 지금 아직은 여름이 안 왔기 때문에 근데 벌써 덥더라고요. 햇볕이 조금만 받으면 엄청 덥더라고요.
짠. 코에이님 울 것 같아 보이. 안 울어요. 안 울어요. 내가 그런 시절이 있었다. 근데 지금 그 시절보다 더 극한 상황이 왔습니다. 순지정님 짠. 순지정님 고맙습니다. 옥탑방에 에어컨 설치해요. 해야 될 것 같아요. 진짜. 문술자님이랑 절대 합방하지 마세요. 문술자 조기 이빨. 아 왜요? 아, 근데 그분이 저랑 합방하실지 모르겠는데. 남자 모뱅님, 저도 샤브에 혼자인 게 좋네요. 네, 볶음밥 너무 맛있다. 역시 고기에다가 그 남은 기름에다가 밥 볶아 먹는 거는 너무 맛있다. 라우 엔디님 안녕하세요. 안녕. 김밥 속으로님 팬이에요. 같이 술 먹어보고 싶습니다. 아까 있던 걸 짠. 너무 술 많이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홍병걸님, 몸매 유지 비결? 몸매 유지를 못해가지고 살쪘어요. 저한테 몸매 유지 비결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워낙에 살이 많이 찌니까. 제가 좋아하는 김치. 안 돼, 이거. 오윤님 안녕하세요. 오윤님 안녕. 짠해주세요. 디에고님 짠해주세요. 나 언제 이렇게 많이 먹었지? 나 미치겠다. 눈물. 아니 술을 나 그 술을 많이 먹은 기억이 없다. 짠. 너무 많이 취했나봐요. 제가 원래 주량이 좀 약하거든요. 실제로. 진짜로.
오유님, 막 혼술 마시러 가려고 했는데 벌써 다 드셨네. 아, 이제 시작하시는 건가요, 오유님? 난 이제 끝났는데? 신지성님, 오늘 옥탑으로 가시나요? 내일 수요일에는 가야죠. 가야죠. 내일 수요일입니다. 아, 매워. 아, 이거 장난 아닌데? 마늘이 너무 매워. 너무 맛있는데, 너무 맛있어. 별로는 너무 맛있어. 그 순간 술 더 먹어야 되나 고민했다가 마루사님 집 가서 2차 하세요. 집에 가면 조용히 자야죠. 아, 매워. 다음 라방 일정은요? 그 라방 일정이 없어요. 왜냐면은 그냥 게릴라성을 하고 있습니다. 게릴라성. 게릴라. 냉수 주세요. 물이 없네, 진짜. 아, 후레인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몰랐을 거 같네. 물이 없어요. 물 주세요, 물. 네, 물 좀 주세요. 김성곤님, 스킨이 내일 연차예요, 혹시? 아, 저 연차 아니에요. 저 내일 출근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아, 왜 그 사이에 물 마실 생각 못했지? 와, 이승기님. 심히 들어가세요. 택시 보입니다. 와, 고맙습니다. 이승기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땡! 아, 물 가지고 짜내기 좀 미안하네. 일단 마시고. 감사합니다. 저 살 찌는데 아까 어떤 분들이 막 살 찐다고 엄청 살쪘다고 댓글 엄청 많이 달려주셨는데 저 살 쪄요. 엄청 쪄요. 간에 좋은 마늘과 술을 많이 드세요. 위에도 옷을 벗으면 야하잖아요. 아니, 벗은 적이 없는데?
근데 이거 라우엔님 안녕하세요. 라우엔님 목동이 영등포 양평동보다 살기 좋은가요? 어, 목동이 목동이 되게 크던데 살기 좋다 어떠세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기 좀 어려운데요. 네, 목동이 살기에는 지금 제가 살고 있는 그 목동 4동인가 4동인가? 그쪽은 확실히 살기 되게 좋아요. 왜냐면 필요한 게 다 있어. 필요한 게 다 있고, 아, 주택가 느낌에다가 약간 그런 체인점? 그냥 먹고 싶은 거, 뭐 이런 거 저런 거 다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살기 좋은 것 같아요. 원래 제가 사는 동네도 좋지만 목동 거기도 진짜 좋습니다. 근데 영상에서 그 목동에 같은 주민이다라고 하는 그 분들이 굉장히 댓글 많이 달아주셨는데 반갑고요. 나중에 또 인사해주시면 저도 부끄럽지만 제가 워낙에 부끄러워해요. 그래서 인사해주시면 저도 흔쾌히 같이 술을 마실 수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인사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겠습니다. 서재현님 목동 꿀단지 삽니다. 꿀단지가 어디야? 목동에? 꿀단지가 있네요. 유재현님 안녕하세요. 아, 저 소주 다 못 먹으세요. 아, 막잔 있네. 막잔. 혹시 한가람고 나왔나요? 아니요, 안 나왔네요. 한가람고 나왔다는 분. 하쿠현님 한가람고가 목동에 있는 건가요? 잘 모르는데 아 같이 동창을 만나셨네요. 동창 띠읏이 아니라 쌍띠읏 디귿 기억 릴님과 하쿠현님 같은 동창분을 만나셨네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나도 원래 소주 두 번 다 먹으면 안 되는 건데 이거 어떻게 어쩌다 보니 다 먹어버리겠지. 서세연님 큐티, 수키, 프리티, 수키, 깜찍 수키, 전진 수키, 지적 수키, 밤중 수키, 강민 수키, 샥시 수키, 소주 수키. 감사합니다. 갑자기 그게 너무 감사. 갑자기 제가 이거 읽으면 약간 제가 약간 그 뭐지 나르시시스트가 된 기분이어가지고 좀 기분 이상하긴 했지만 너무 감사하고요. 서재영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공부 잘하셨을 것 같아요. 아, 저 공부는 좀 재미없어. 공부는 잘 안 되더라고요. 공부는 어릴 때 공부는 조금 안 되더라고요. 머리 나쁜 것 같아요. 그래서 하고 오늘도 해달스님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은 빨리 나가요. 이제 들어가세요. 시간이 9시인데 얼른 들어가서 쉬시고요. 다음에 또 놀러와 주시고 해달스님 감사합니다. 안녕. 막차 마시고요. 감사합니다. 제가 서비스를 하나 드리고 싶은데 뭘 드릴까요? 서비스요? 네. 원하시는 걸 하나 드릴게요. 계란찜도 괜찮고 물냉면도 괜찮고. 아 진짜요? 네. 왜 주시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요.
혼자서 맛있게 드시는 모습에 감사해요. 아, 그러면. 네, 서비스로 드리고 싶은데 뭘 드려야 될지 몰라서. 맥주. 맥주 드릴까요? 네. 네. 카스. 카스? 네. 네. 근데 갑자기 저 여기랑 아무 연관이 없는데 갑자기 선물 주신다, 선물이 아니라 서비스 주신다길래 감사합니다. 아, 네, 네, 고맙습니다. 근데 네. 왜 주시는 거예요? 맛있게 드셔서 감사해요. 아, 네. 고맙습니다. 오늘 괜찮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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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왜? 진짜? 냉면 먹지. 아, 근데 냉면 먹을 수 있지. 아, 추가하면 되잖아요, 냉면. 근데 배가 부르니까 먹을 수가 있나? 아, 광고를 해달라고. 아, 근데 여기 광고 아니에요? 저 광고는 광고라고 해야지. 이거는 광고 아니죠. 광고는 광고라고 해야지. 안 그러면 안 돼요. 법에 걸리잖아요. 짠! 짠! 와, 우진이님, 스키님, 오, 노노. 고맙습니다, 우진이님. 아, 근데 제가, 우진이 너무 감사합니다. 서비스에 의심이 많으신 편. 아, 근데 갑자기 막, 뭘 주신다고 하면은 제가 걱정이 되거든요. 왜냐면 혹시 걱정이 되는 편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지금 9시 정도 하겠네요. 제가 한번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화장실 안 갔다 오는데 생각해보니까 화장실 안 갔다 온 거예요. 김성구님, 어, 고맙습니다, 김성호님. 화장실 바로 갔다 오고, 금방 갔다 올게요. 화장실을 바로. 지금 몇 명? 905명. 그 사이에 화장실 갔다 오면 더 도망가겠지. 아아, 그러면은 다른 거 뭐 시켜놓고 가야 되나? 잠깐. 어, 뭐요? 어, 쌀국수랑 묵사발이 있는데 묵사발 어떨까요? 묵사발. 수기 씨 그만 드세요. 묵사발. 아니 약간 술 더 마시겠다는 게 아니라 딱 여기 맥주 이거까지 마시려고. 근데 묵사발. 아, 그래, 묵사발 시켜. 묵사발 먹자. 묵사발. 여기 묵사발 한 개 주세요. 네. 그러면 화장실 빨리 갔다 올게요. 잠깐만, 잠시만.
어. 한꺼번에 모았던 거를 좋아. 취하면 오빠는 습관이 있는 건 아니죠? 오빠는 습관이라기보다는 자기 전에는 다 옷 벗고 자는 거 아닌가요? 나는 다는 안 벗고 자지만 원래 잘 때는 편하게 입고 자려면은 벗고 자야 돼. 고맙습니다. 아, 네. 네. 묵사발 시킨 거. 약간 새까만 게 먹고 싶을 때 딱 적절하게. 원래 묵사발 되게 좋아하거든요. 도토리 묵. 김가루 듬뿍. 맛있다. 맛있긴 맛있어. 맥주. 그냥 가는 걸로. 여기 어디 지역인가요? 여기 서울시 영등포구입니다. 우진이님, 수키님. 네, 말씀하세요, 우진이님. 바위님 안녕. 바위님 안녕하세요.
언니 안녕. 스키님 스타크래프트 프로포스 잘 하실 것 같습니다. 저 프로포스 뭔 스타크래프트는 잘 몰라요. 스타크래프트 잘 모르는 진짜 뭔지 모르겠어. 죄송해요. 스트리밍 보였네. 죄송해요. 죄송합니다. 너무 정말나게 너무 죄송합니다. 언니 근데 이제 그만 먹고 가요 이제. 근데 이거 복사발이야. 이거 맥주랑 먹어야지. 이제 조금만 먹. 많이 안 먹게. 저 취해가지고 너무 많이 먹으면 안 되니까. 그리고 채팅창 열심히 같이 독자님들 열심히 있고 채팅창 조금 있고 이거 원래 이렇게 입는 옷인데? 아니 문제 뭐야 이거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옷을 박영수님 안녕하세요. 우리 할머니 미치겠다. 우리 할머니 패션 같아요. 할머니가 얼마나 패셔니스타면은 2022년을 대답하셨을까. 정말 굉장하신 분인데요. 정말 훌륭하신 분입니다. 오진이님 스킨이 지까지 조심해요. 웃겨가지고 웃지. 목사 맛있네. 이 목사발. 목사발로. 설 넘네. 어딜 들어? 어딜 들어와? 설 넘네. 오마이갓드. 그 보니까 먹을 때 느낌이 이상하네. 따끈따끈 말했지. 유리잔이 여기가 이거 이빨 빠진 거예요. 이건 아니지. 다른 이거 되게 위험해요. 유리잔 이거 색깔을 못 받아내. 저의 입술은 소중하거든요. 이거 이빨 여기 이거 이거 개쳤어요? 유리다. 네.
입술이 빠졌어요. 아니, 지갑 받고 색깔로. 아, 오늘 이렇게 술 많이 먹으면 안 되는데, 나 내일 출근? 잠깐만, 무슨 일이야? 나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이렇게 술 많이 먹으면 안 된다니까, 알죠? 우리 다 같이 내일 출근해야 되잖아요. 전 이거 빠진 거 줬으니까 술 한 병 서비스 달라고 해봐요. 이거 자체가 서비스 받은 거예요. 갑자기 왜 주신 건지 모르겠지만 서비스 주신 건데? 아이, 그걸로 술 서비스 달라고 하면 양아치 그냥 알았어요. 네, 고맙습니다. 네, 그걸로 하면 안 되지. 오늘 기분 안 좋은 일 있으셨나 봅니다. 홍병걸님. 아니요, 저 기분 오늘 너무 좋아요.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댓글 꾸며주고 싶다. 꾸며주고 싶다. 아, 저는 꾸며도 안 되는 사람이어가지고 글쎄 나는 벌써 꾸미는 거 관심이 없어요. 신지상님 요즘 기분 좋은 일 있으셨나요? 기분 좋은 일 저는 그냥 기분 좋은 일 없는 것 같은데 없다 해야 되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그냥 일상이 즐거운 것 같아요. 그냥 즐거워. 너무 즐거워요. 박영수님 안녕하세요. 박영수님 안녕하세요. 남자 생겼어요? 남자 없어요. 남자 없습니다. 술을 먹으니까 기분이 더 좋아요. 주한성님. 정답. 짠. 맞아요. 술 먹으면 기분 좋죠. 짠. 택시 타고 가요? 눈이 안 좋아가지고. 유요미님, 언니 고깃집 이름이 뭐랬죠? 여기 고기의 바나다. 고기의 바나다. 저 많이 취했습니다, 진짜. 술 많이 먹었는데. 아니, 호주 두 병을 딱 먹었는데, 집에 가려고 했는데, 정확하게 사장님이 서비스를 주신다고 하니까, 이거는 나의 운명인가? 해가지고는 바로 카스 한 병 이렇게 요청을 했죠. 근데 이렇게 주신 건 또 먹어야지. 언제부터 술을 잘 드셨는지. 저는 술을 잘 먹는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술 잘 못 먹습니다. 지금도 술 잘 못 먹고 술 먹으면 힘들고 주량이 세지도 않고 하는데 술 좋아하는 계기는 한 21살? 좋아할 때는 21살이었고 그다음에는 이제 술을 하게 된 계기가 31살. 10년을 혼자 술 안 마시고 그냥 아예 안 마셨는데 31살 때 딱 소주를 혼술하게 되더라고요. 지금 35살이니까 한 4년 전에. 이승규님, 주는 건 먹어야지. 얌. 고맙습니다. 아, 이승규님. 감사합니다.
아 트림? 아 트림은 어쩔 수가 없어요. 약간 이거는 야, 녹화 영상이었으면 제가 편집을 했을 텐데 라이브 방송으로는 트림 하는 거를 뭐 트림 하는 걸 참을 수도 없고 이게 레알 진짜 실시간 이게 바로 실시간의 묘미 아니니까 이제 바로 그냥 트림하고 아니면 트림 안 하면은 고기를 먹을 수가 없고 술을 먹을 수가 없고 아 많이 취했다 진짜 많이 취했다 아까 아까 여기서 나온 노래 중에 제가 진짜 좋아하는 노래 있었거든요 신호등? 이름이 기억이 안 나는데 이무진 가수님의 노래 중에 신호등인가? 빨간불 파란불 막 이런 노래 있었거든요 아 나 근데 너무 좋아해가지고 근데 아 그 노래 들으면서 너무 좋아한 들으셨나요 혹시? 빨간불 파란불 이무진 붉은색 푸른색 파란색 초록색 참 좋으니 어 그 맞아 코알라님 그 사이 3초 그 짧은 시간 이승기님 노래는 좋아하기만 합시다 아 부르지 말라는 뜻인가요? 아 죄송합니다 하, 너무 좋아서 좋으니까 붉은색 푸른색 나 이 곡이 너무 좋아 야, 몰라 예린아 자라 예린아 이제 자야지 자라 예린아 자라 응 자야 자라 맥주 막전 지금 9시 22분이네 술 많이 먹었다 취했어 정말 취했어요 많이 취했고 육사발이 맛있네요 저 옛날 노래 추억여행 하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추억여행 아 취한 김에 진짜 10분만 잠깐 옛날 노래 중에 너무 좋아하는 제가 노래 너무 좋아하는 게 아니라 이거 아는 분은 진짜 내 또래
내 또래야. 짝. 파파야 1. 내 얘기 들어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말해도 전혀 즐겁. 지금 아는 걸 뭐. 어. 그 노래 알. 나 그 노래 진짜 좋아. 아는데. 알죠? 알죠? 아는 분도 안다니까? 내 얘기 들어본가? 파파야, 파파야 노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말해도 전혀 즐겁지가 않은 걸 뭐. 알지? 알지? 내 얘기 들어봐. 그치? 아는 분도 안 하니까? 저 공무원 아니에요. 공무원 아닙니다. 그거랑 진짜 좋아지게 SS 너를 사랑해. 너를 사랑해. 나의 마음이 와우 와우 너를 생각할수록 나는 행복해. 아우 모르겠다. 뭐가 될 때를 되나? 아 모르겠다. 아 근데 그 내 얘기 들어봐랑 SS 노래 제일 좋은 거 저는 제 기억 속에 원래 그때 당시 노래가 초등학생 때거든요. 저한테는 초등학생 노래인데 그때 노래가 제일 그냥 행복한 것 같아요. 행복해. 나 너무 많이 술 많이 먹어가지고 옛날 노래. 이승기님 너를 사랑해. 허 싫어? 어, 싫어죠. 짠. 이승기님 짠 고맙습니다. 2차 가서 호파의 노래 부르더라고요. 그때 저 초등학교 때 노래가 원래 노래가 제일 그 옛날에 들었던 노래가 제일 그 추억이 많이 졌잖아요. 저는 제 기억에 노래가 너무 좋았던 게 SS 너를 사랑해, Oh My Love, 그 다음에 뭐 베일복스 킬러 자꾸 떠오르는 그대의 웃음소리 이렇게 아니면 슬픈 별에서 이렇게 이런 슬픈 노래 그 다음에 꽃무늬 비키니까지 다 입고 이렇게 하면서 베이비복스 노래 엄청 좋아했고요. 저는 베이비복스 노래 진짜 좋아했어요. 그리고 김병원님 감사합니다. 김병원님 너무 감사합니다. 신화도 좋아했죠. 박지기타님 신화 좋아했는데 딱 그 당시 때가 진짜 신화, GOD 완전 끝판왕이었을 때 맞나? 항상 신화 남자는 신화, GOD 여자는 핑클, 베이비복스, 뭐 클레오 첫사랑 나의 첫사랑 이루어주세요 나는 사랑에 빠졌어요 이렇게 이런 거 어차피 남자는 신화였죠. 신화는 이제 레전드지. 그때는 SBS 인기가요 이게 되게 중요해가지고 막 그때 유튜브도 없었고 SBS 인기가요 나오는 게 되게 중요해가지고 저도 막 토요일 날 SBS 인기가요 보니까 제일 낙이었거든요. 청풍 명언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청풍 명언님 유후 내 얘기 들어봐. 집에 가시고.
어쨌든 신나. 그리고 GOD. GOD. GOD의 그 열 그 인기는 뭐 하늘로 솟구치죠. 제가 모르는 바가 아니죠. 이승기님 10만 88 동갑인데. 와, 이승기 88년생이세요? 잠깐만. 88 동갑인데 교실을 감각이 느껴서 놀랍니다. 궁극. 이승기님 감사합니다. 한 잔 짠! 와, 옛날 얘기 너무 재밌게 하는데 또 이승기님이 이렇게 또 정점을 올려주시고 짠! 감사하고요. 차루님, 아 치루님, 아 죄송해요. 치루님 언니야. 보아 늘, 아 보아 늘 노래 제가 되게 엄청 좋아하는데, 아 보아 노래 되게 좋아해요. 저 진짜 보아 노래. 그 일본 노래랑 이런 거 다 사고 앨범으로 다 사고 너무 좋은데. 아니 이승기님은 어디 가신 건지? 어디 가신 거지? 오, 내가 봤을 때 얼굴 엄청 빨개졌어. 내 얼굴. 취했어요, 진짜. 브라보 라이프님, 취했습니다. 진짜 취했습니다. 이승기. 이승기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너무 무리하시는 거 아닌가, 걱정이 되는데, 진짜. 너무 감사하고요. 너무 감사합니다, 진짜. 나 항상. 이승기님 정말 항상 이승기님 댓글에 보고 있거든요. 실제로 댓글만 남겨주셔도 너무 감사해서 잘 보고 있습니다. 너무 취했나? 너무 취했나봐. 술 이만큼 남았는데. 저 이거 마지막 먹으면 이제 그만 먹어야죠. 너무 취해요. 김사랑과 우정님 취했네요. 아 맞아요, 취했습니다. 아 진작에 취했죠. 짠. 짠.
이승님 대박. 어떡해 이승님. 라이브 방송 처음 보는데 그만 드시고 조심히 들어가세요. 고맙습니다. 진짜 빨리 먹고 가야겠어요. 어떡해 어지러워. 이승기님 감사합니다. 너무 구독자님들 너무 글씨를 못 읽겠어. 많은 분들 많이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아 어떡하지 바보 같아가지고 글씨를 잘 못 읽겠어요. 어떡하지. 진짜 다 읽어드리고 싶은데 호빵빵빵님 얻는 기가 기가 성윤이 게이야. 저 게이 아닌데 게이 아니에요. 어 게이라니. 갑자기 이렇게 잠깐만 왜 이거 마이크 와와와와와와 아 이렇게 갑자기 너무 취해가지고 너무 죄송한데 아 술 너무 생각보니까 너무 많이 먹었네요. 제가 주량이 항상 호수 한 병인데 오늘 두 병에다가 이 서비스를 주신 것까지. 근데 서비스를 받으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근데 어쨌든 맛있게 먹었고 호수 두 병 왜 이렇게 많이 본 거지? 참 신기하네. 어쨌든 이렇게까지 먹은 마당에 어쩔 수 없고 많은 분들이 카메라가 이쪽으로 와요. 아 이쪽으로.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맛있게 먹었고 술 많이 먹었습니다. 여러분 죄송합니다. 죄송하고 어떡하지? 그리고 다음에 또 올게요. 안녕. 안녕. 고고. 아, 끊은 걸 모르겠네. 어떻게 알지?